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김현희입니다. 결혼 4년 차인 저희 부부는 서로의 직장 때문에 저는 천안, 남편은 서울에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가져야 하니 퇴사하고 남편 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서로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놓고 아이를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퇴사를 하고 아이를 더 본격적으로 맞을 준비를 하는 게 옳다라는 네. 시어머니의 의견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셨거든요. 네. 더 자세한 상황 만나보시죠. 오! 아 뭐야? 아니, 튀김이야. 아니 근데 이거 뭐 모자기라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어떻게? 좀 심하다. 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 시작한 거야? 아, 시어머니 헤어스타일에 너무 놀래가지고. 요새 며느리는 잘 사는지 모르겠네. 띵동. 어머, 어머니 연락도 안 하시고 천안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유 이게 뭐 며느리 집을 뭐 연락하고 와야 되니? 아유 좀 약 좀 주시지 그래도. 아유 세상에 이거 받아라 무겁다. 어머 뭐예요 아유, 어머니 이거? 아유, 약이야. 어머 웬 한약을? 아유 앉아 앉아. 이거 누구 건가요 어머니? 앉아 조용히 해. 예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이게 어? 너 밥도 안 해 먹는구나. 이 즉석 식품에다가 맨 인스턴트 이런 거밖에 없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네가 이런 거나 먹고 그러니까 애가 안 서는 거야. 어? 이거 내가 어렵게 주문한 거다.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뜨끈하게 잘 챙겨 먹고. 저 체질에 한약이 안 맞는데요. 시끄러 말이 많어. 자 이거 봐봐라. 그건 이게 뭐예요? 펴봐. 날짜네요. 2월 1일, 2월 4일, 2월 8일, 9일, 14일, 15일, 20, 25, 29. 오, 이 많은 날이 무슨 날인가요? 그날, 저기 뭐야, 저 어머, 그날. 팥빵 날? 어머니, 저희 주말 부부가 잊으셨어요. 주말 부부인데 비현실적인 날짜세요. 말도 안 되세요. 직장도 가야 되고. 얘는 누가 이런 직장 그냥 접고 올라와서 석진이하고 다 합쳐. 그러면 애가 바로 들어선다. 저 얼마 전에 승진도 했고 월급도 올랐다고요. 저희 한창 지금 벌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텐데 그만두면 큰일 나요. 예, 네 나이도 지금 35이고 석진이 나이가 38이야. 40, 50, 60 곧대요. 어머니 어?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석진 씨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얘가 꼬박꼬박 말대꾸네. 예, 그거 다 핑계야. 네가 언제까지 35일 것 같아? 어? 아, 진짜 어떡해. 빨리 애를 가져! 가져! 35살 김현희 씨의 지금 사연이었는데 말이죠. 네, 황금 가지만.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게 우죽하면 이렇게 사연을 직접 보내셨겠어요. 오늘 선생님들의 자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함희연 선생님. 함희연 선생님. 예. 제 이야기하고 아주 너무 똑같네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었거든요. 아, 선생님 본인이 겪은 얘기예요. 네네. 제가 8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재취업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하고 아이들은 좀 이따가 갖기로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네. 저희 친정엄마께서 지금은 남편 옆으로 가서 같이 살면서 아기를 낳을 때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깝기도 상황이네요. 하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남편 옆으로 가서 쌍둥이 엄마가 됐어요. 아들 쌍둥이를 낳았었거든요. 아이들을 낳고 적당한테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빨리 퇴사를 하시고 저처럼 남편 옆으로 가서 예쁜 아기를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예요. 애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때가 되면은 아이를 낳을 겁니다. 제 며느리도 일을 하면서 아기를 가졌어요. 혼자 벌어가지고는 사실 애 키우면서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잘할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부부들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과연 신영자 선생님의 며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요? 직접?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자 자문단의 며느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를 가지는 건 직장을 그만두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맞벌이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님 덕분에 마음 편하게 지금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님께 정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마음씨 뜨거우시네요. 야. 애를 늦게 낳는 일은 서로 간에 힘듭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임신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도 이제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노산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러니까 퇴사라면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고민하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님의 뜻에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며느님의 얘기를 한번 좀 저희가 그렇죠. 또 들어봤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운동 자문단의 큰며느리 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황금 나침반 주제에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처음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경력 단절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엄마로서 아이 낳고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시기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퇴사를 결정했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생각에 적극 지지해요. 아버님 사랑해요. 근데 저도 며느리 중 한 명으로서 저의 속마음을 시아버님께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이 조사를 해오셨다면서요. 네, 사실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 몇 명인 줄 아세요? 169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예. 경력 단절 여성에서 30대가 80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력 단절 사유에는 육아가 38.2%, 결혼이 30.7%, 임신 출산이 22.6%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고려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난임. 맞아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난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35세에서 39세는 49.3%다. 상당히 많네요. 어허. 최근에는 예. 직장인 여성분들이 출산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남성들 출산 휴가가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 후배가 아이 낳았다고 남자인데 이주 신청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실은 맞아요. 조선시대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줘서 그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했었는데 오히려 조선시대 노비도 받던 휴가를 요즘은 못 받고 있는 거죠. 이제서야 다시 도입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일숙 선생님은 근데 뭐가 못 마땅하세요? 왜요? 옛날에는 정말 이제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남편이 나가다니다가 명절 때나 제사 때 한 번 들어왔다 나가도 그 집에 자녀들이 5명, 6명 됐어요. 주말 한 번씩 왔다 들어왔는데도 이제. 그러면요. 예. 그리고 주말 부부 한다고 뭐 임신이 어려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직장에서도 육아, 휴가, 출산 휴가. 국가가 많이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직장 가지고 있으면서 아기를 낳아서 멋진 워킹맘이 되면 좋겠어요. 아기 생기는 거는 다. 팔자예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 게 윤지영 아나운서 주말 아니고 월말 부부셨는데 딸을 둘이나 두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근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또 예. 설문을 해왔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신청자랑 같은 상황이면은 저도 올해 결혼 예정인데 이 사연 같이 보면 아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일을 택할 것 같아요. 경력 단절이 되면 이제 다시 제가 일을 하려고 해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적으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에요. 제 친구 중에도 40살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놀아주는 것도 힘이 너무 딸리고 되게 힘들다고 그러죠. 젊은 분들이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예. 살다 보면 다 아이도 돈 많이 든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그래도 다 키우게 되더라고 잘. 아이를 낳을 거면 빨리 되도록 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낳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뭐 키워주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고 제가 바로 일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님들이 도와주거나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에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네,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